모든 일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알라라는 우리 말도 있죠. 명언이 있습니다. 너의 자신을 알아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그분의 분신입니다. 이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고를 바꿔보십시오. 교회가 커지든 작아지든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처소를 나는 그렇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모한 마음으로 모이는 자들이 모였을 때에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겁니다.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분부대로 살겠나이다 하는 고백으로 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어떻게 사탄이 끼어들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새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 생각할 때 이제는 내 머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분신이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는 우리의 삶이 바뀌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열매로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노라. 우리 마태복음 7장을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나무와 열매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니 이는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자, 나무와 열매를 말씀하시다가 기초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행함과 됨됨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어로 잘 얘기를 하죠. 교회란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말입니다. 행함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됨됨이, 사람의 본연의 그 됨됨이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비유를 여기서 주시는 겁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는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질 거라요.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고 아직도 너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뭡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니라. 행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걸 행하겠느냐 이겁니다.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리니 파도가 치고 폭풍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집이 될 것이요. 그러나 그 기초, 됨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의 거할 처소가 되기를 원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의 기초는 반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아직도 내 머리가 예수의 머리가 되지 못하고 내 몸은 예수의 몸이 됐다고 할지언정 아직도 나에게 모든 명령과 나를 주관하는 자는 예수가 아닌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자들은 그 기초가 모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모래 위에 쌓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신 쫓는 거, 말씀 전한 거, 모든 권능을 행한 거는 얼마든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의 자신이 내가 거할 처소가 돼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너의 머리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너의 몸은 나를 따라오지 않고 있구나. 아직도 너를 부인하지 못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너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이 부분을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주시기 위한 말씀, 사도 바울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할 처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자 요한복음 17장에 그걸 얘기를 하시죠.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하나 됨과 같이 너도 나와 하나가 되어라. 이것은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요한복음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거할 처소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성품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안주할 수 있는 성품이 돼 있는가? 나의 됨됨이가 예수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느냐? 이것이 교회지. 무엇을 행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해 보세요.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저 사람 정죄하지 말고 가서 사랑해라, 기도해라. 저 사람이 뭐 필요한데 가서 도와줘라. 이게 교회입니다. 내가 가서 내 힘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내 힘으로 기도하고 밖으로 보이는 행위로 나는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머리가 살아서 뺑글뺑글 돌아가는 한은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 개념을 깨달으시고 받아들이시고, 교회가 무엇이냐, 이제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기 위한 나는 분신이라는 것, 이제는 나를 주관하시는 교회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오셨다는 것, 이 뜻을 받아들이겠느냐 안 들이겠느냐 이거죠. 그 초이스는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나 무섭게도 예수님은 그 초이스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에는 나중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통해서 깨우쳐주시는 성령의 그 놀라우신 권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진정으로 내 안에 거할 처소를 원하시고 나의 이미 머리가 되시고 내 몸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사오니, 주님,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원하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NFC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기쁨과 자유로 승리로 감사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발길과 또 아울러 이제 한 주간 세상에서 살 동안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덜 죄를 지었노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